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은 여러분 인생길은 누가 인도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가시는 길은 당장 내가 눈에 볼 때에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인가? 그렇게 느낄 정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수도 있지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입니다. 자, 오늘 이 룻기 2장부터 보면은 이 룻기 2장은 이제 이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고국에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압 생활 10년을 청산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이야기예요. 돌아왔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빈손으로 왔는데 다 망해가지고 빈털터리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부터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어제 떠남과 돌아감이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 인생이 불행하게 됐지만 이제 다 불행한 상태에서 다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룻기를 읽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어떻게 다시 이렇게 예?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인가 기대를 하고 룻기를 읽습니다.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뭐 엄청난 복을 주실 거야.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뭐 갑자기 막 그냥 예? 엄청난 하나님 돈벼락을 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룻기를 읽는다면은 우리는 금방 실망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이제 하나님 믿게 됐고, 오늘 내가 이제 새벽 기도 나오게 됐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당장 그냥 막, 예? 며칠 안에 막 어마어마하게 막 그냥 막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금방 실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를 가르쳐 주셔요. 자,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하나님 갑자기 무슨 막 로또를 막 당첨시켜가지고 막, 예? 새벽 기도하면서 막 금식 기도하면서 로또를 잔뜩 사가지고 하나 맞게 해주세요. 예,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룻을 통해서 보면은 자기가 처한 환경 속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작은 일들 하나님 그 일들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받고 그 일을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일, 길, 일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축복이 보았습니다. 보았어. 그래서 오늘 누구로부터 시작해? 갑자기 이야기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보아스를 잠깐 소개를 하는데 나오미의 남편인 죽은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친족이고 유력한 자라는 말은 이 땅에서 유능하고 유명한 자예요. 보아스는 그 베들레헴 지역의 최고의 부자이면서 최고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고 또 신앙도 최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래전에 몇 년, 한 10년 걸린 새벽 그때 한번 제가 옛날에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여자 청년들이 이 말씀을 읽고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에게 보아스를 주시옵소서 보아스를 주시옵소서 그랬대요. 근데 보아스는 꼭뭐 남편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만나는 하나님 주신 축복의 사람이죠. 그 우리 혼자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여기 룻이라고 하는 이 아주 가난한 그런 과부가 살고 있어요. 보아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저 대기업의 회장님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서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만나서 결혼하거나 어떤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두 사람이 같은 시대에, 같은 장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이두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연결시켜 주세요, 하나님. 신비한 방법이 아니라, 참, 하나님, 우리 보면 신비한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세요. 사람을 만나는 거죠. 자기 인생에 사람을 만나는 게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정말 자기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뭐 뭐가 만나서 무슨 인간적으로 뭐 재정적인 도움을 받고 이런 사람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 신학을 공부하는데
신학 형성에 도움을 줬던 좋은 선생님들 중에서도 뭐 김세현 교수님이라든가 분들이 참 감사하죠. 또 플로에 가서 만났던 훌륭한 선생님들이라든가 또 동역자들이라든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돼요? 우연하게 그것도 네? 하나님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보아스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보아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과연 롯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다 모압 땅에서 엄마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시어머니가 엄마 집에 돌아가서 시집 새로 가가지고 자기 그냥 살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말도 잘안 통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맨 처음에 뭐 조금 했겠지만은 완전히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완전히 새롭고 외국인이죠. 자기는 돌아가면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고 자기 땅에는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겨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죠. 하나님은 이런 룻을 위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룻을 위해서 뭘 준비하셨는가? 어떤 복을 준비하셨는가? 근데 놀랍게도 실망스럽게도 하나님께서 룻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 이삭을 줍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삭을 줍는 이 룻기의 독자들은 읽다가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야, 옛날에 올 때도 어렸을 때막 설교를 듣는데 산동네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 라디오로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 설교하시면서 막 예수 믿고 잘 되고 복 받고 부자 되고 막 그때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이 상당히 막 위로를 받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돈 많이 번다. 지금 가난하지만 잘살수 있다. 막 그런 박정희 대통령이 또잘 살아보세요. 뭐 이런 사회 분위기와 함께 그런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도 많이 은혜를 받았었어요. 자. 이 룻기의 독자들은 하나님이 크게 막 금방 막뭘 주실 줄 알고 그러다 실망을 하죠. 아 이삭 줍기? 그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자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내가 모든 걸다 버리고 하나님을 택해서 이렇게 왔는데 아니 하나님 나에게 결국 꼬작꼬락 하시는 게 이삭 줍기? 아니 목사님 이삭 줍기가 복입니까? 그럴 수 있겠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 이삭 줍기? 이삭 줍기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마을에 가장 가난한 사람, 자기 밭대기 하나 없고 뭐 어떻게 해서 먹고 살 길이 전혀 없는 막막한 사람들이 남의 밭에 가서 그 추수하고 지나가다 떨어뜨려 놓은 그 이삭을 주워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서 온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이삭 줍기라는 거예요. 이삭 줍기. 이삭을 주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거죠.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했겠죠. 이제 나옴이 있지만은 나가서 일할 수 없는 이제 나이가 됐고 자기 나가야 되는데 이방 여인이고 뭐 나가서 마땅히 먹고 살 길도 다 팔고 이사 가서 이민 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고 어디서 살았는지 하여튼 간신히 이렇게 살고는 아마 막막 굶어 죽게 생겼을 거예요. 뭐해 먹고 사나 뭐 시어머니가 나가서는 뭐 이래라 이렇게 하기도 미안하고 그런데 나오미가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삭 주우러 나간 거죠. 어머니한테 가서 허락을 받으러 나간 거예요. 어머니가 말도 못하고 있다 그래 따라 가라. 그래서 이제 이삭을 주러 나간 장면이 나옵니다. 룻은 건강한 여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확천금을 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여기 하나님만 바라고 왔으니까 나에게 일확천금을 주셔야 돼요. 그런 게 룻의 인생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룻은 자기 처지에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봤던 것 같아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뭐 있나 다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삭 줍기가 최선의 길이에요. 시어머니하고 굶어 죽지 않으려면은 젊은 자기가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룻은 어떻게
어떻게 했어요? 그 일이 보잘것없고 부끄럽고 힘든 일이었지만은 감사함으로 이삭을 주스러 나갔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일을 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는 이제 루키를 다 아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요. 루스 사람들을 따라서 이삭을 줍다가 어느 밭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오늘? 예?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많은 밭들 중에서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는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우연히 그리로 들어갔다래요. 우연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룻기는 상당히 문학적인 그런 재능을 발휘해서 룻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룻이 거기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보아스가 누군지도 몰라요, 룻은. 자기 시아버지에게 그런 친적이 있는지도 모르고, 예? 그 사람이 뭐 그렇게 부자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은혜를 따라 내가 가겠습니다. 예? 뭐 누가 어디 가서 할 수도 없고 그냥 은혜를 따라 나가서 가겠습니다.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냥 우연히 그 밭에 은혜를 입고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다. 성경은 우연히 들어갔는데 우연히 들어간 밭이 누구예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이 뭔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친족이기 때문에 기업물을 짜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연히 들어갔어요. 인간의 편에서 보면 우연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떻게 보면 그냥 우연히 내가 이렇게 들어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우연은 이 문학적인 기교를 사용해서 쓴 거예요. 룻의 관점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연이 아니에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의 발걸음이 우연이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다면은 그 길은 누가 인도하신 길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고 그 길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섭리. 우린 지금 몰라요. 룻은 이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시어머니하고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간이 정신 상태가 건강한 녀석이에요. 누가 이게 뭐 아쉬운 소리나 이런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찾아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일이 뭡니까? 이런 거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자기 건강하니까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하고 나갔다가 우연히 그 밭으로 들어갔는데 그런 건강한 믿음과 건강한 정신을 가진 룻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 속에 그렇게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인생에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사람을 만나고 어느 직장에 들어가고 무슨 일을 하고 우연이 없어요. 다 누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좀 젊은 청년들이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자, 살다 보면은 때로 이삭 줍기를 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평안한 가정의 주부가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렵게 돼서 식당에서 일을 하거나 파출부 같은 일을 험한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좋은 직장 다니던 분이 갑자기 직장을 관두게 되고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직장을 구하는 젊은이가 전혀 원하지 않던 곳에서 땀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누구에게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계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삭 줍기 같이 힘든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자, 오늘 여기 말씀을 보세요. 이 룻이 이삭을 줍던 바로 그날, 하필이면 그날, 생전 밭에 나오고 그 땅이 얼마나 넓은데, 예? 여기저기 뭐 돌아다니는 한 달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이 밭으로 왔어요. 그것도 누가 일하는? 룻이 일하는 밭으로 왔어요. 이 우연히 이 밭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모든 신분이나 모든 사회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참, 하나님 중매, 희한한 방법으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죠. 밭에. 보아스가 그리 들어갔어요. 예? 자주 방문하지 못했는데 왠지 모르게 보아스가 그날은 나가보고 싶었고, 아니, 그 부자가 무슨 밭에 그거 나오겠어요. 예? 그만 밭 중에. 그러면 나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나갔는데 또 우연히 발걸음이 글로 갔겠죠. 자기는 우연히 갔겠죠. 그는 우연히 간게 아니라 누가 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가게 하세요. 그래서 아까 제목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단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은 못했던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거기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 예, 네, 감사. 아, 이삭 죽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봉사하고 그랬는데 이삭 죽기가 뭡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힘들지만은 오늘 이 룻의 인생에 보면은요 원망이 없어요. 제가 설교 때 가끔 얘기하죠. 룻, 요셉, 다니엘 다그 하나님 잘생긴 사람인데 끌려가가지고 노예가 되고 그냥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예? 또 죽게 생겼다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우리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이게 뭐야 내 인생에. 다잘 돼야 되는데 왜안 돼. 그때 우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인생에는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 신앙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요. 내가 비록 하던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뜻이 있다. 그렇게 깨닫고 이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바라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은 바로 뭐가 나와요? 원망이 확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모든 길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면 우리가 당장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도 거기서 감사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다니엘도 감사하고 예? 다 감사하잖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셔. 형통한 다윗의 인생에도 형통한 길을 주셨더라. 요셉의 인생에도 형통한 길을 주셨더라. 여러분 하는 일에 하나님 뭘 주셔야 돼? 형통한 길을 주셔야 돼요. 형통한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살아가고 있는 그곳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그길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숨겨놓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함부로 팍 먼저 말하지 마세요. 네? 그 밭에다 하나님 보아스를 하나님 숨겨놓았는지 어떻게 알겠냐고. 그냥 들어가서 이삭 죽게 하러 갔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불평의 입을 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자, 이 보아스는 오랜만에 자기 밭에 나갔어요. 종들을 바라보면서 4절에 보면 축복을 합니다. 종들에게, 그 부자가 종들에게 축복을 다 이렇게 축복을 해요. 이건 뭘 보여줘요? 보아스가 신앙과 인격이 훌륭한 사람임을 보여줘요. 그런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 노동자라고 함부로 깔보고 갑질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사를 하니까 종들도 인사를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도 그런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엉망진창인 사람에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부자이면서 신앙도 좋고 인격도 훌륭한 최고 이스라엘 땅의 최고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네. 뭐 하는 데다가요? 이삭 죽게 하는 데. 그게 연결이 됩니까? 전혀 연결이 되지 않잖아요. 밭에 가서 이삭 죽는 거가 이 사람하고 무슨 연결이 돼요? 아무 연관성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이성을 어때요? 초월해서 역사하세요. 초월해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비슷한 경우들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자, 보아스가 종들과 덕담을 나누면서 이제, 어우, 열심히 좀 일하십니다.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딱 가다가 딱한 사람이 그날따라 또 눈에 팍 들어온대, 한 여성이. 예? 왜 들어왔을까요? 아름다워서 들어왔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 부자입니다. 아름답고 이쁜, 뭐 이뻤을 수도 있지만은, 뭐 일하러 나와서 그 이삭 줍는데 땀 흘리고 머리 뒤집어 쓰고 뭐 화장을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왜 눈에 들어왔겠어요? 자기가 와서 종들이 다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자기 일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열심히 그 이삭, 동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나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열심히 줍는데 정말 성실하고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왔다 인사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보아스의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저 사람 누구지? 이렇게 된 거죠. 저 사람 누구지? 그래서 종들에게 물어봤잖아요. 저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종들이 대답을 합니다. 6절, 7절. 자기들의 인상을 이렇게 얘기해요. 룻에 대한 인상. 한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밭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여기 나오죠? 예? 어떻게 했어요?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셔도 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젊은 여자가 나와가지고 여기 벼베기하고 가는데 그냥 우연히 자기는 그 밭에 간 거죠. 벼베는 분들아 사람들한테 내가 뒤따라가다 당신들이 흘린 그 이삭을 내가 주셔도 되겠습니까? 이제 허락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허락을 안 하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허락을 해서 그 밭에 들어왔는데 잠시 집에 가서 점심때는 다 밥을 먹잖아요.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왔는지 굶었는지 뭐 굶었을 수도 있어요. 밥 먹을 게 없어서. 난밥 먹을 점심 먹을 때 잠깐 갔다가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그 학교 가면 그런 애들 많았잖아요. 도시락 못 싸와가지고 애들 밥 먹을 때 밖에 나가서 그냥 그 수돗물 그냥 퍽퍽퍽퍽 그 많았습니다. 정말 제 때만 해도 저보다 이런 때도 유시 많으신데 제 때만 해도 그런 애들이 서울에 많았어요. 수돗물 가서 배고파가지고 밥못 먹고 아마 그랬을 확률도 있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갔다 와서 다시 그 집에 갔던 거 외에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뭐예요? 쉬지 않고 계속 저렇게 지금 이삭을 왜? 그 열심히 주워가야 그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이거 하는데 그 주워가 시어머니하고 먹고 사실 그걸 열심히 죽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일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신세타령하지 말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하나님 맡기신 일도 작은 일이라고 하지만 작은 일이 어딨어요. 하나님이라는데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그 김윤진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있어요. 미국 할리우드에서도 열심히 그좀 유명한 우리나라 여배우인데 나맨 처음 배우가 돼가지고 이 영화를 하는데 아주 진짜 보잘것없는 조그만 역을 하나 감독이 줘가지고 굉장히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선배 탤런트 중에 박중훈이라고 이제 그런 탤런트가 있어요. 남자 아실 거예요. 아마. 그 친구 오더니 윤진아 작은 배역은 없어. 작은 배우가 있을 뿐이야. 또 그런 말을 다그 사람이 예? 작은 배우 그 역을 작게 여기는 배우가 작은 배우지. 작은 배역은 없다 그러는 거예요. 다 영화는 중요하다 누구나. 어디서 저 사람 내가 보기보단 다르게 상당히 그 영화의 배우로서 철학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작은 일이 없습니다. 그걸 작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불평하고 불성실하게 아이까지 거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 그런 사람 복 주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불평도 하지 않고 작은 일이지만 보잘것없고 창피한 일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이 일을 하게 하셨으니까 시어머니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일한 거예요. 허리도 안 피고. 허리 한번 피고 저 죽고 하면서 아이고 신세타나 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머니하고 그래도 하나님 찾아 여기까지 왔는데 이 창피하게 이게 뭡니까? 이 보통 인간이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그러지도 않고 네?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주신 일 은혜로 생각하고 열심히 이삭을 주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그날 본 거예요. 성실한 사람의 눈에는 성실한 사람이 보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눈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보여요. 딱본 거예요. 아,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제가 오래전에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 이제 그 장로님 쓰신 책인데 삼성에서 사장까지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는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장로님 쓰신 책인데 그책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40대 중반에 한 성공한 여성 CEO. CEO에 대한 일화가 나와요. 이분이 젊은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 여성 CEO는 대학 다닐 때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레스토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다래요. 서빙한 여학생인데 너무 힘들어서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는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두달 만에 사장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니까 다른 아르바이트 학생들보다 월급을 두 배를 줬대요. 자기를. 네?
유학생이 와서 일을 하는데 다 아르바이트 대충 하고 이렇게 눈치 보고 뭐 사장이 안 보면 안 하고 이러는데 이 친구 보니까 보나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사장이 몰래 자기만 두 배를 줬다는 거예요. 어이구. 손님들도 와서 서빙을 잘하니까 칭찬하기 시작해가지고 이 레스토랑에 이 여학생을 보러 손님까지 있을 정도로 열심히 잘 상냥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기왕하는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자 그렇게 생각했고 또 어차피 레스토랑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라면 즐겁게 보내고 하나라도 배울 게 있다면 모조리 배우자. 이런 심정으로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벌써 성공한 사람 생각이 달라요. 거기서. 아이고, 요 아르바이트 하는데 대충 가서 시간 때우다가 눈치사살 보다가 그냥 그게 아니라 내가 이왕이어서 시간을 보내는데 열심히 일하고 이 레스토랑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내가 다 배우고 그렇게 하자. 자기 그런 마음을 먹었대요. 예? 그 결과 그녀는 레스토랑이 돌아가는 전체 원리를 배웠고 경영에 관한 걸 많이 배웠대요. 거기서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경영에 관한 것을. 그러면서 이 여성 CEO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인생에 우연이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분명 내가 이 시점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산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 차이가 우리 인생을 가르는 것 같아요. 그 성공한 사람이 참그 대단하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어떤 모든 사람에게 예?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든 노동을 하든 뭘 하든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게 신앙적인 이야기죠. 하나님 그 일을 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걸 대충 하면서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고 자기는 그것을 자산으로 삼고 식당에서 서빙하는 일이었지만은 그걸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지금 이제 사장에 대해서 되돌아보니까 이 작은 인생의 차이가 결국 인생을 가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룻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 있고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감사하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게 작은 일이든 보잘것없는 일이든 하여튼 이 일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아스를 주십니다. 복을 주셔요. 여러분, 주님 맡긴 일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에 보아스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매일 감사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음을 깨닫고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그렇게 일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